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원딜 룬 특성이요. 공속 41%, 0, 30, 0. 그렇게 찍어요. 몸 좀 사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공속 41%에다가 0, 30, 0.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탱커 능력이 조금 더 상향되면서 공격 속도를 나중에 이제 공속템을 안 가요. 어떻게 가냐면 인피 3개 간 다음에 라위, 피바라기, 마지막 되면 몰라 이렇게 가요. 인피를 3개 가면은 크리티컬이 750으로 늘어나거든요. 너넨 들교환 이길 수가 없어. 우린 애니야. 너 왜 이지? 우리 이거 안 돼? 회복이요? 회복 안 썼으면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봐봐, 생각을 해봐. 적팀이 회복을 쓰고 우리 팀이 회복을 쓰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동급이지. 1대1이잖아. 그러니까 회복을 쓰면은 피만 차는 게 아니라 이동 속도도 빨라져. 그러니까 피만 차는 거면은 안 쓰지. 근데 이제 이속도 빨라지고 어차피 우리 팀이 죽을 수도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어서. 봐봐, 만약에 모르가나가 탈진이라서 늦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이제 점화했을 때는 점화는 이거 회복 반감으로 깎잖아. 그래서 먼저 써주는 게 좋아. 어차피 나중에 써야 될 거 나중에 쓰나 먼저 쓰나 똑같아. 그니까 먼저 쓰는 게 이득이지, 쉽게 말하면. 바위가 이쪽 있으니까 좀만 사리자.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욕먹는다, 욕먹는다, 욕먹는다.
아 이거 좀 이건 좀 조금 그건데. 바루스 포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포션이 있죠. 그냥 내가 두 배로 딜 교환을 줘도 이득이야. 아, 너무 두 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딜 교환을 해도 좋아. 그러니까 쟤는 어차피 피가 안 차잖아 지금. 흡혈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포션 없는 거를 계속 확인해 줘야 돼. 원딜이랑 서폿. 서폿이 포션이 없으면은 서폿 때려주면은 이제 쟤네가 싸움을 아예 걸질 못하고. 원딜이 포션이 없을 때는 원딜 때려주는 게 좋지. 이럴 때는 그리고 안 밀어주는 게 좋아. 쟤네가 지금 쫄아있잖아. 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집 갔는지 확인은 해줘야 되는데. 집 갔지? 이러면 밀어야 돼. 왜냐? 집 갔다 오는 형, 오는 그 거리 동안 쟤는 미니언을 하나도 못 먹거든. 요거까지 밀어주고 가면은 난 이제 미니언 손해를 안 보지. 아 이건 조금 보겠다. 다음 라인까지는 내가 못 올 것 같은데. 몽댕이 사서 때리러 가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가도 세요. 아니 솔직히 1330원이면 이해해. 솔직히 님들 1500원 딱 있어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개고민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도란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진짜 1500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1500원만 있어봐. 어떡하냐고. 아니 그니까 포션이 없다는 전제하에. 근데 미니언 라인은 새 라인이 오고 있어. 그럼 어떡하냐고. 진짜 개 극혐이야. 한 라인 더 먹다가 이제 갱당해서 죽는 거지. 시간 없어. 근데 이제 그브나 뭐 시비르 그러니까 바루스 드레이븐 이런 것들은 아무거나 사도 되잖아. 근데 막 징크스나 좀 무조건 인피를 가는 챔프들 있지. 막 케이틀린이나 또 뭐 있지? 그런 챔프들한테는 솔직히 개빡쳐 진짜. 피 흘릴 시간도 없어. 그니까 그냥 롱소드를 사도 되는. 스턴이 아니라 블랙실드로 막은 거예요. 불발이 아니라 블랙실드로 막은 거야. 못 봤어? 반응 속도로 하는 게 아니라 눈치로 하는 거예요, 저건. 삐 소리가 나 어디서?
또 뭐라고 하나 들어왔으면 죽었는데. 바위가 한번 올 것 같기도 한데. 못 죽여야 뭐로 가나. 그니까 애니 궁, 그니까 스킬이 3개가 다 들어가면 잡는데 블랙실드로 어차피 씹힐 것 같아서 바텀갱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아 죽었다. 다 알고 죽었어. 아 사줘. 나이스. 아 이거 바위 올 거 알았는데. 아 이거 내가 원하는 1450원이 됐네. 타워 좀 깨주라. 아, 1500원 있어. 아, 좀만 기다리자. 어차피 이거 바로 가도 라인 못 먹으니까. 도랑검이 이게 좋아. 이게 생각보다 이거 근데 팔면 진짜 손해야. 이게 체력이랑 공격력이랑 생업이 다 들어있어. 진짜 원딜한테 필요한 옵션이 3개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팔면 진짜 많이 손해야. 근데 진짜 손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생명력 흡수 3%가 생각보다 커 은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3%가 은근 커. 은근 이거 우리 하나가 잘했다. 이거 포우감이다 진짜. 와 지렸다 궁. 궁영계가 진짜 지렸어. 우리가 잘했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아리 높을 아리 높을
어라? 잘하라고 치는 거. 만화는 그거예요. 딱 자기가 많이 쓰면 딸리는 거고요. 적당히 필요할 때만 쓰면 안 딸리는 거죠. 멍청하게 스큐 막 계속 쓰면은 만화가 딸리는 거고, 자기가 스킬을 쓴다는 거는 견제를 해야 되거나 미니언을 못 먹을 때 쓴다는 건데, 대부분 미니언을 압박을 당할 때 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에 맞춰서 잘 쓰면은 만화는 안 부족하지. 근데 대부분 만화는 부족해. 사실상 스킬들이 엄청 세니까. 처치했습니다. 복수할 시간이. 와봐, 잡을 수 있어. 얘 북놀인다. 저거 바루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 저거 뒤에서 누가 봐주는 것 같아. 진짜 이상해. 똥 냄새나. 어떻게 저렇게 무빙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때릴 수가 있어. 핸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난칠 시간 없어. 노플. 저는 펜단이 훨씬 좋던데. 왜냐면은 공격 속도가 빠르니까 할 맛이 나. 기라도 있어. 멘탈 났네. 멘탈 났어. 그치? 멘탈 논 것 같아. 그냥 정신줄 났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시전하고 있는 거야, 저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자. 이거는 이제 탑을 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탑이랑 미드. 헤카림이 근데 저게 키워주면 안 되니까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이 소리만 하면 던져. 맞다, 이 소리 하면 안 돼. 이 소리만 하면 꼭 던지더라. 아, 이 소리 하면 안 돼. 조용히 있어. 당연히. 꼭 이 말만 하면 우리 팀이 갖다 던지더라. 아, 잠깐, 나도 조심해야 돼. 내가 키를 많이 먹었지. 그럼 이러면 내가 또 던진단 말이야. 괜히 또 잘 큰 줄 알아. 내가 지금 진정의 상이야. 넌 못 컸다. 0킬 4데스다. 넌 지금 0킬 4데스야. 죽으면 욕먹는다.
괜히 설이 지리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괜히 갔어. 아, 플래시만 빠졌어. 아, 괜히 갔어. 버릴 건 버려야지. 솔직히 우리 팀 살려줘서 뭐해요. 나만 살면 돼. 원래 롤은 이기적이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기적이게 하면 지는데. 얘네 열받아서 얘네 열받아가지고 빡빡할 것 같은데 느낌이. 예. Yep. 가요.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아자는 소리.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우리 아빠가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규만두님 C8괴롭힌가이 감사합니다. 왜 여기에요? 나 잘못한 건가? 아 규만두님 또 C8괴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뭐지? 규만두님 또 C8.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첫판 깔끔하고 뭐 느낌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좋고요. 김꼼수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C8개 감사합니다. 규만두가 뭐예요? 아 상대팀 바로 쓰라고요? 어머 30점! 어머!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녹화 종료.